안녕하십니까, 써니입니다. 자, 오늘은 곡믹스 프로 요거 편집하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곡믹스 프로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열려요. 네, 오늘 할 거는 이렇게 영상을 다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컷 편집을 하고 그다음에 뭐 효과도 넣고 그다음에 배경음악 깔고 자막 넣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곡믹스 프로를 열면 새 프로젝트를 누를게요. 새 프로젝트를 누르고 그다음에 파일을 추가할게요. 파일 추가하면은 사진 여기 보면 동영상이 하나, 컨트롤을 누르고요. 동영상 4개를 가져올 거고, 사진을 앞에 3장, 뒤에 3장 정도 쓸 거예요. 하나, 둘, 다섯, 이 정도 쓸게요. 우선 맨 처음에 사진을 저는 여기에다 미디어 소스에다가 드래그로 가져올게요. 한장 넣고, 그 다음에 두장 넣고, 세장 넣고, 네장 넣고, 다섯 장 넣고, 여섯 장 넣고. 요 사진 한 장당 3초씩 될 거예요. 3초. 기본이 3초예요. 그래서 더 늘려도 되는데 일단 3초로 하고 그다음에 파일을 추가해서 배경음을 더 가져올게요. 다음 미리 다운로드 받은 폴더에 보면은 무료 음악 이게 그중 난 걸로 저는 요거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오디오도 여기다 갖다 놓을게요. 그러면 빨간 선 있는 대로 되니까 처음부터 되게 할게요. 지금 만드는 동영상은 한 2분 정도 되는 동영상을 만들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사이에다 둘게요. 사이에다 놓고 소리는 음소거를 하고요.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쯤부터 시작할게요. 거기에 스페이스바를 누른 거예요. 거기 자르고 싶은 데다가 놓고 자르기를 눌러요. 앞에 건 필요가 없으니까 D를 딜리트 키를 누를 거예요. 그리고 이게 돌아가서 한 바퀴 돌아갔죠. 마지막에 다시 한 바퀴 돌으면 끝날 거예요. 그래서 커트를 누르고 자르기 가위를 누르고 얘는 대를 누를 거예요. 그리고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가 거의 1분 가까이 되니까 너무 길잖아요. 그러면 줄여줘야 되니까 여기에 세 줄로 된 거, 요거 누르면은 이렇게 나와요. 재생 속도를 바꿀 수가 있어요. 3배로 할게요. 지금 1.0인데 3으로 하고 적용. 그럼 확 줄었죠. 자, 그러면 얘가 10초, 그래도 기네. 이번에는 하나가 더 있으니까 4배속까지 할게요. 4배속으로 하고, 그다음에 하나 더 넣을게요. 얘도 돌아가요. 얘도 음소거하고 여기서부터 자르기 누르고 앞에 거 버리고 뒤에 또 보면은 한 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한 바퀴 도는 거잖아요. 그러면 컷하고 뒤에 건 지우고 얘도 4배속
이제 가운데다가 이제 찍어둔 영상은 이제 편집할 거예요. 앞에랑 초입부랑 뒷부분을 한 거야. 그러면 이것도 자 오늘 하는 거는 의성 흑마늘인데요. 자 지금 시작하죠. 모델이 차렷 자세를 보고 너무 길지 않게 흔들리는 것도 보고 여기서 자를게요. 앞에는 버리고 그리고 이상 없죠? 좀 흔들리는 거 있나 봐야 돼요. 열고 옆으로 놓고 자 스티커가 보이죠? 조금 흔들렸었는데 그 정도는 넘어가고 자 열고 보복될 것 같아요. 커트를 할게요. 여기에서 자를게요. 그리고 보면은 저는 찍은 걸 아니까 얘를 지울게요. 그리고 마지막 동영상을 갖다 놓고 소리 끄고 여기는 OK가 들어갔나 보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앞에 자르고 앞에 버리고 열죠. 세우고 저기가 지금 모델이 주춤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그냥 잘라놓고 거기는 영상 전환에서 영상 전환을 누르고 사라지기를 하고 적용을 하면은 얘 겹쳐서 약간 좀 버벅된 게 약간 감춰져요. 그렇게 처리를 하고 어차피 사라지기 효과는 계속 쓸 건데 자, 그거 보고 자, 초점 잘 잡혔죠. 빼고 두개 빼고 세개 빼고 컷만 해볼게요. 사라지게 한번 해놓고 여기도 좀 버벅대죠? 하나가 뚝 떨어졌단 말이야. 떨어지는 순간에 잘라놔야 되겠어. 거기 뭔지 잘안 보이게 사라지게 볼까? 그럼 잘안 보이죠? 자연스럽게 된단 말이야. 놓고 지금 여기가 쓸데없이 길었어요. 짜는 거좀 없애줘야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컷을 하고 없애주고 사라지기 적용. 그 다음에 옆으로 밀어 놓고 여기가 지금 초점이 날아갔어. 또 서있네. 두 번까지 힘준 것까지는 보여주고, 그 다음에 초점 잡고 있죠? 초점 잡고 있는데, 힘주기 전까지는 초점 잡고. 될것 같아요. 이건 없어요.
자르고 초점 잡았고 내리기 전까지 위까지 잘라서 여기는 없을까요? 없애고 사라질 조건 이러고 별로 안 예쁘네. 어떻게 하면 좋아? 튀기 전까지만 튀기 전까지만 써야겠다. 얘를 컷을 하고 얘는 조금 시간을 끌어야 되겠어. 얘는 2배속까지 갈게. 아, 2배속이 아니구나. 0.5배속이었어. 0.5.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0.5배속하고, 저거 튄 거는 하고 앞을 다 지우고 모델이 먹고 있어요. 모델이 입병이 생겨가지고 좀 보기가 안 좋단 말이야. 그러면 내렸죠? 자, 여기까지 끝. 뒤에는 필요 없고 요거를 여기를 좀 빨리 할게요. 1.5배로 하면은 티가 안날것 같아요. 1.5배로 하고 그래서 일단은 컷 편집은 끝났어요. 컷 편집은 끝나고, 자, 이제 여기에다가, 지금 조금 이상한 부분에는 이 영상 전환을 다 사라지기로 했는데, 저는 다른 건안 하고 사라지기만 해요. 오른쪽으로 밀어내기, 왼쪽 밀어내기, 아래로 밀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금 정신없더라고. 사라지기만 하도록 할게요. 아까 돼 있고, 여기도 돼 있고, 돼 있고, 영상 전환까지 했고요. 그렇게 하니까 2분 45초짜리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오디오가 이제 켜놓고 위에는 다 오디오가 막혔어요. 하나 더 내려서 효과를 여기까지 마치고 하나 더 내렸어요. 그 다음에 효과를 한번 여기 보면은 템플릿, 템플릿은 뭐 이런 것들 있고요.
3초예요, 기본 조만하게. 그거보다 조금 길긴 하고, 하나, 서치라이트 하나 더 넣을게요. 여기까지만 좀 정신없는 경향이 있지만, 또 밋밋함은 재미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요 반짝이는 거. 반짝이는 거를 계속 둘게요. 계속 이만큼을 넣고, 과한 것 같긴 하지만, 좀 심심하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땡큐라는 글자가 나오는 것을 넣었어요. 효과를 이렇게 넣었어요.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효과도 다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막 처리를 해야 되겠죠? 여기 두 번째 보면 텍스트가 있어요. 텍스트. 여기다 쓰면 돼요. 어제 그 폰트를 상업적 무료 이용이 가능한 폰트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걸 쓰기 위해서 이 자막 처리하려고 이거를 준비해 놨어요. 보자. 여기만큼 복사해서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그러면 이렇게 자막이 안 나. 그러면 상돌, 이거는 아닌 것 같죠? 이번에는 제주 오늘은 제주도가 왠지 땡기네요. 그러면 자막 색깔을 약간 이런색? 괜찮나? 이 정도? 좀 아닌 것 같아. 좀 세네요. 제주도 뭘 말고 서울 한강 여기 어떤 저도 양원장. 넷마블 채로 할게요. 넷마블 채. 색깔을 넣었더니 그러네. 텍스트를 넣도록 할게요. 일단 이걸 넣고 옷을 넷마블 넷마블 볼드. 맨 앞에다 넣어야 되니까 넣고
3초 동안 읽기가 좀 그러니까 한 5초, 6초 이렇게 읽게요. 대충. 그다음에 일단은 띄워놓고 다음. 요거 괜찮네요. 타임즈가 선정한 회색으로 갈까? 또 건너뛰고 마늘은 생으로 먹어도 좋지만 흑마늘로 먹으면 배가 됩니다. 요거 카피하고 텍스트 추가 그 다음에 누르기 발효시켜 띄고 이것은 3초에서 5-6초로 밀고 또 띄고 산소를 증가하는 풍부해지는데 이에 따라 극대화됩니다. 풍부해지는데 적용하고 띄고 이거는 좀 붙이고 텍스트 추가하고 얘를 누릅니다. 얘를 안 바꿨죠? 넷마블체가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그런 무료 폰트예요. 저도 처음 써봐야죠. 돼야 됩니다. 적용은 그다음에 좀 띄고 홀로그램 마크. 아까 홀로그램이 있었죠. 지금 홀로그램 하는 10이니까 어디부터 홀로그램이 되네. 그럼 홀로그램이라고 하면 이거를 넷마블로 하고 이것을 넷마블로 하고 얘네들을 뒤로 밀어야 되겠어요.
의성만으론 저장성이 좋습니다. 의성마늘은 숙성하는 흑마늘 스틱은 매운맛을 줄여드리고 또 자연숙성한 이렇게 할까요? 세 개로 하고 냉나물은 보일드 오늘은 냉막으로 마스 캐릭터 다음에 쓰도록 할게요. 벌꿀과 올리고당 벌꿀과 올리고당 됐고 술말인지 거의 다 떨어져 가네요. 거의 다 내용으로서. 그러면 얘를 이제 마무리가 다 돼요. 이만큼 넣고 한 멘트만 더. 한 멘트가 아니라 이런 거예요. 이만큼 넣고, 이만큼 넣고, 이렇게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맨 위에 이 오른쪽 상단에 들어가는 멘트만 할 거야. 여기 이름이 의성 건강이 열리는 나무 의성 유기농 말을 여기다 붙여놓고 이거는 여기다 쓸 거거든요. 여기다가 계속 떠있는 거니까 좀 작게 그리고 얘는 글씨체도 아까 안 쓸라고 그랬던 제주도 써도 되겠다. 완전 전주 이런 거 해도 되겠다.
괜찮네. 이거는 약간 누리끼리 한 잠깐만. 그리고 이건 계속 떠 있어야 되니까 끝까지 맞추고 저앞까지 갈게요. 그러면 이게 음소거가 켜져 있나 보고 위에 있는 거다 꺼져 있나 확인을 해야 돼요. 또 이제 끝났어요. 여기 이렇게 떴죠? 글씨체 다 바꿨나보고. 일단은 프로젝트 저장해서 의성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인코딩을 할 거예요. 출력 설정을 누르면 화면 크기 뭐 쓸건 없죠. 인코딩 시작을 누를게요. 그러면 요 저는 이 경로가 이 경로죠. 그러면 의성 이렇게 하고 인코딩 시작을 딱 누르면 끝난 거예요. 이제 나와요. 이 시간이 지금 2분 40초니까 한 5분? 5분 정도 걸려요. 이렇게 오늘 편집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봤어요. 시간 그렇게 걸리지는 않아요. 이 곰믹스 프로가 되게 빨라요. 간단 편집은요. 컷 편집은. 녹화가 다 되었습니다. 어디 있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 네이버 TV에 여기 의성 흑마늘 해서 동영상이 됐어요. 얼마짜리냐? 2분 45초. 이렇게 확인은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하고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나오죠. 조금 찍을 때 흔들림이 있네요, 여기. 그렇지만 손으로 하는 거니까 TV에, 네이버 TV에 크리에이트 스튜디오 하고 업로드 이 상단에 있는 거 파일 선택, 누르고, 네이버 TV에 의성 어딨어? 의성 흑마늘을 눌러줘.
선택, 그 다음에 제목은 3000자까지만 되거든요. 3000자가 넘을 거예요. 비싸지 않아요.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태그를 달아야겠죠. 카피하고 태그인데 여기는 샵을 안 써요. 샵을 안 쓰고 콤마로 하니까 콤마 누르고 TV는 올리는 게 되게 빨라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네이버 TV는 이렇게 광고가 길어요. 자, 올라왔어. 화질도 좋은 걸로 1080 HD로 올라왔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